투박한 멋과 특유의 자유분방함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도자기. It's ultra modern. Looking to the tradition, but completely new. You are lucky that in Korea you have these people. 무려 600년 시간을 훌쩍 뛰어넘고 현대와 소통하는 무한의 명작 분청사기를 만나봅니다. 분청사기의 본향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무안. 이곳에 40년이 넘도록 도의 외길을 걸어온 분청사기의 대가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차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지금 그 내가 준비한 이유는 멀리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차에 관심이 많고 차 도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차 맛을 다 각자 다른 잔으로 드시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 대체 어떤 손님이 찾아오길래 이토록 정성껏 준비하는 걸까요? 좋은 차는 나눠서 먹어야 돼.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로운 반갑습니다. 예. 차 한잔 할까? 뜻밖에도 방문객들은 모두 외국인들인데요. 그 저기 마음에 드신 차잔 고르셔갖고 차잔에다 그 차잔에 드셔. 손님들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온 걸까요? We are a couple living in London, and we came here to this place last year, and we had a little instruction from the master. So we come back again. 분청사기의 매력에 빠진 이들은 작년에도 무안을 방문했고 분청사기 제작 체험까지 했습니다. 대체 분청사기의 어떤 점에 매료된 걸까요? Beautiful. Beautiful thing. Also that one. This is very nice. Have to take a photo. 혹시라도. 알아. 이렇게 포토. 오케이. I like a lot this sort of because is an artist that creates something new, looking to the tradition, but completely new. You know, is something for this period.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사이 약 200년 동안 유행했던 분청사기의 매력은 백톤물에 그저 덤벙 담그기만 해도 멋스럽고 붓질만 해도 완성되는 자유분방함에 있습니다. 미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현대 추상화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지. 형식의 구애를 안 받잖아요. 분청사기는 그 주변에 있는 뭐 식물 아니면 곤충 아니면 꽃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양의 형태와 그 심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 이런 것들이 분청사기가 갖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현대적인 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no, A, Emilia is mine. W, W. And you see that moon charm? This is mine. I think I did. My plate. Maybe that's you. I don't know. This is me. Yes, I think this is. Yes, because the idea was to do a cup, but I was so bad, I can't bowl. 김문호 작가는 방문객들이 작년에 직접 만들었던 작품을 선물하는데요. 방문객들에겐 평생 간직할 소중한 보물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분청 저 전람회를 한번 하고 싶어 무안 땅에서. 이쪽에 무안회가 세동실록 지리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은 가마터가 제일로 많습니다. 무안회가 내가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무한분청을 알리기 위한다면 어떤 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죠. 분청사계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작가는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더 큰 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어 독특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도자기. 무한 분청의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